혹시 전시 볼 때 작품 숫자 신경 쓰세요? 왜 유명 작가 전시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작품 수가 적으면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전시 특이합니다. 거대한 전시장 안에 작품이 딱 하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술관 통틀어 작품이 두 개인데 각층마다 딱 하나의 작품씩만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엄청 커요. 장난 아니고 작품 하나가 전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심지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요즘은 관객이 참여하는 작품들 많죠.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공공 미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작품에 직접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는 방법 많이 써요. 이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뉴맨포유즈라는 아티스트 그룹의 작품인데요. 뉴맨포유즈는 자신들의 작품을 사람이 들어가야만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미술관에 가면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아티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특이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놀면서 완성되는 작품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 대부분 커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큽니다. 관객들이 안으로 들어가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경험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그림이나 조각 같은 작품에 비해 그 크기가 훨씬 큽니다. 다양한 기울기와 공간 구성 덕에 관람객들은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죠. 덕분에 평소에 땅을 밟고 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을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 상식적인 세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 작품의 재미난 점은 단순히 공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바깥 풍경 또한 예술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구조물마다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덕분에 공간 속을 지나다니다 바깥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공중에 거의 매달린 채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좀 생소합니다. 평소와는 완전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죠. 뉴맨포유즈가 바랐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공간을 통해 그 안에서의 경험과 바깥의 경험 모두 새로운 차원이길 바랐죠. 겉에서 보면 그냥 거대한 작품이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다 달라요. 예상치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겪어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작품의 재료예요. 이 전시 제목이 층별로 달라요. 1층은 테이프 서울, 2층은 튜브 서울인데요. 1층의 재료는 테이프, 2층은 밧줄이죠. 근데 일단 테이프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연약하죠? 근데 심지어 사용된 게 스케치 테이프예요. 뉴맨포유즈는 작품을 만들 때 주제보다도 재료를 먼저 고민한다고 해요. 어떤 재료를 활용해야 의도하는 효과를 내면서 원하는 구조를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고 하죠. 재료가 결정되면 작은 형태로 여러 번 실험을 먼저 한대요. 그러면서 완성된 형태를 무한히 확장하는데요. 자연에서 모티프를 따와 안정적이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사용되는 재료들은 모두 자연 분해가 되는 재료들인데요. 작품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 수작업으로 한 줄 한 줄 붙여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내죠.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재니만큼 익숙하면서도 일상에서 쓰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생소하기도 해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려는 뉴맨포유즈의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뉴맨포유즈는 파리, 베를린 등 3개의 도시들을 거치며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독특한 작품만큼이나 특별한 인기를 끌며 사랑받아왔는데요. 드디어 한국 서울 K현대미술관에 찾아왔습니다. 뉴맨포유즈 작업의 재밌는 점은 미술관마다 그 모양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전 세계 곳곳의 미술관마다 그 특색에 맞춰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작업을 다른 곳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마주하는 작품은 또 새로운 모습인데요. 반대로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재료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 전시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맨포유즈의 두 작품은 각각 1층, 2층에 한 점씩 위치해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프와 튜브 시리즈입니다. 작품 하나당 하나의 전시회가 되는 뉴맨포유즈의 작품 특성상 이 두 개의 층은 각각의 전시회로 구분됩니다. 하나만 관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두 작품 모두를 체험해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널 위한 구구 티켓에선 두 작품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통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재료, 독특한 공간, 독특한 생각이 담긴 작품. 수많은 체험 전시와는 또 다른 감각을 선사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인데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는 아티스트 그룹 뉴맨포유즈의 유니크한 예술 세계. 작품 안으로 직접 들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신 독자분들은 이번 전시회 놓치지 마세요.